먹을 거예요.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いやあ。완전맛있겠죠여러분。와행복해。행복은가까이에있습니다。제가혹시오늘그말안하지않았나요？여러분오늘도행복하지않을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여러분안녕하세요지혜사랑지혜사랑의몸이데이데이오늘은나혼자떡겨3일차고요지금은아침인데고양이세수만하고양치만하고나와서동네카페에서오전또시간을보내려고합니다저는이아침을뭔가막또준비해서아여행지가야돼아여기도봐야돼저기도봐야돼이렇게하는것보다는저는약간여행왔을때도뭔가그나라에약간사는느낌으로그냥동네에서아침에일어나서그냥카페가고막이런걸되게하고싶었거든요아침에일어나자마자좀괜찮은카페있나하고찾아보니까또있는거예요그래서이오전시간을아침에한1시간정도카페가서혼자보내고올생각입니다제가그여행지가서그나라주민처럼아침에카페가서시간보내는거버킷리스트였거든요오전좀여유있게동네주민처럼카페가서시간보내겠습니다근데여러분오늘좀지금여러분이보셔도약간흐리지않아요오늘비소식이있어서우산을지금사야될지몰라서지금고민이에요Thank you.
바로 편의점 들려서 우산 사겠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1870엔이거든요? 근데 이 비닐우산을 사기엔 이거 뭔가 내일 여행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버려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면 그래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긴 해. 그래, 사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앙빵빵. 물이 좀 먹어야 돼, 나. 뭐야, 첫째 날 사온 건데 이만큼밖에 안 줄었어. 한 모금 모금. 이 큰 걸 왜 산 거야? 저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의식적으로 좀 먹어야 돼. 여기까지예요. 의식적으로 먹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시모키타자와를 갈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 마음을 훔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지나칠 수 없다면은 뭐 살 수도 있고요. 근데 막 아 가서 무조건 쇼핑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구경하고 근데 내 발목을 붙잡는 친구가 있다. 그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하필 오늘 그 친구 만났는데 왜 비가 오는 거냐고. 왜냐면은 여러분 애기도 데리고 와야 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 힘들 거 아니야. 우산도 들고 애기도 안고 이래야 되는데.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저도.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저기 편의점에서 1870엔 주고 우산 샀잖아요. 근데 진짜 오히려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산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 그래서 이거 비가 올지 말지 신경 쓰이는데 우산 챙겨야 된다 했을 때 뭔가 챙기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가방에 하나 갖고 다니는. 근데 또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여러분? 오늘 점심은 또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나냐 여러분? 시모키타자와라는 동네가 되게 유명한 게 카레가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오코노미야끼. 그래서 제 고민이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레를 점심으로 먹을지 아니면 아 점심은 또 오코노미야끼 좀 안 땡겨가지고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먹고 싶다 요게 땡긴다 하면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다큐센 놀이다니는 여러분, 신주쿠역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넓어서 저도 신주쿠에 살았었지만 진짜 지금도 헷갈리고 지금도 물어봐야 돼요. 진짜 커요. 그리고 일본 지하철이 워낙 그 다양하니까 그래서 벌써 기가 빨리고 있어. 시모키타자와는 여러분 건물이 다 좀 낮고 아기자기한 이런 게 모여있는 리스트예요. 오늘 저의 계획은 일단 밥을 좀 둔둔히 먹고 빈티지 샵 디깅을 해볼 거예요. 길 안 찾아도 그냥 걷다 보면 다 빈티지 샵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힘이 안 나요, 저 지금. 그래서 밥을 좀 많이 먹겠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됐어? 저는 근처에 이 꽈밍고라는 빈티지 샵에서 좀 구경하다가 불러주면 갈라고요. 이 스커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귀여워. お手2階にお商品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ここ カードできます。はい、グレートできます。 카드가 된다는 건 큰일 났다는 뜻.
이런 것도 귀엽고. 배 고파. 제 앞에 세 팀 있었는데 진짜 금방 빠졌어요.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고 에너지 올려서 구경해야지. 여러분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비가 와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에 이제 다 따닥따닥 엄청 자리가 좁아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저 오늘 왜 이렇게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지금 커피집 가서 커피랑 케이크 시켜놓고 그냥 앉아있고 싶다. 오늘 피로가 누적됐나봐요.
근데 우리 딸 얼굴 너무 큰 거 아니야? 나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 자기 얼굴 보겠대. 근데 비만자 채워놔. 이렇게 가야겠다 진짜. 신기한 거 봐. 이모 봐봐, 이모 봐봐. 와 진짜 어떻게 봐봐 이 아기를 낳더니. 말도 안 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어. 그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대견해졌어? 나 오늘 가서 울 수도 있어. 밥 먹잖아. 왜냐면 여러분 저보다 얘가 4살 어리단 말이에요. 맞아요. 벌써 애기까지 키우고 저는 뭐 한 겁니까? 나는 뭐 했는가? 애기가 전부가 아니야. 근데 난 결혼도 안 했잖아. 아 결혼은 연애랑 똑같아. 근데 애기 낳고서가 진짜다. 아 진짜 신기하다. 그 성격도 엄마 닮아가지고 그럴 때 그런 스타일. 물건 던지는 거 아니지? 던져. 역시. 진짜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채연아 너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어? 이모 물어보네? 대답해 봐. 그쪽으로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난 그걸 포기했어. 이걸 해서 너가 행복할 수 있다. 감성샷에 이거 빼오는데? 그게 감성이다 야. 채연아 이거 와플이랑 아이스 모카랑 아이스 라떼 시켰습니다. 먹고야 이거 봐봐. 이거 엄마 뭐 시켰어? 채연아 달라. 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진짜 분위기가 달라. 진짜야. 조심해라. 아 이거 나 다르다니까. 여러분 야끼니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들어온 데인데 너무 친절하고 좋으시네요. 야 너도 뭐 마실 거? 맥주 마실래? 한 잔만? 아 수유 마실 거. 그럼 너 음료수? 어 나 코우라. 아 코우라 시도 남아비르가 M 사이즈 대로 하이 오네가이시마스. 아프시마랑 이거 핸드폰 케이스도 줘요 여러분. 야 짜증나고 먹자. 뭐야 카레 맛있어 보이지? 뮤지컬 스타일이야. 아까 조금 히 아게 잡때만 이래. 하이. 시원한 맛나? 뭐 나니 뭐 여자니 하자고요. 뭐 아. 아 이케마스카. 하이. 저 뭐 이거 되게. 이케마스요. 하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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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作様美味しい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ンチです。ご自宅とか家とかご自宅ですか。韓国で旅行に行きました。旅行でやったの。日本語すごい上手だから。だからもうこっちに住んでる方かと。の社長も韓国の人で、あ双子、本当に双子で、なんか今日ちょっといっぱい写真撮ってたけど、めちゃめちゃいいやつある。僕裏で食べてます。
이모 예쁘다. 체리 뽀뽀. 체리 뽀뽀. 엄청 좋아요. 헤어지고 살짝 헛더스트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맥주 달려보겠습니다. 나 혼자 도쿄 3박 4일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맛살 마요네즈 이렇게 버무린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이게 있어서 오츠마미 카니카마. 이번 여행은 어땠는가에 관해서 좀 복기를 하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건 뭐였고 또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민지 씨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신선해. 그리고 이 소스가 약간 마요네즈 1, 좀 달달한 된장 미소 1, 고춧가루 0.3 그런 느낌. 맛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배운 게 뭐냐면, 근데 뭔가 이 혼자 여행은, 특히 해외 혼자 여행은 더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뭔가 되게 옹골차고 하나하나 케어해가면서 나 자신을 진짜 책임지는 느낌이 되게 그 피부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저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의 기분도 계속 케어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고 커피 한 잔도 또 사먹여야 되고 그리고 다리가 아프지 않게 중간중간 쉬어줘야 되고 물론 여행이지만 저는 유튜브 일로서도 온 거기 때문에 일로서도 계속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뭐 이것도 찍어야 되고 저것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또 생각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제가 온전히 저 혼자서 컨트롤해 나가는 그 과정이 혼자 되게 잘하고 있어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사실 저는 이 첫 해외여행을 도쿄로 정한 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도쿄에서 그래도 한번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에서 왔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게 10년 전이다 보니까 완전 그냥 새롭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일본어를 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나 뭔가 길을 찾는 것이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덜 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쨌든 해외이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나 자신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뭔가 오랜만에 좀 일상에서 배울 수 없었던 성취감을 되게 느끼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아, 왜 그 해외로 혼자 여행을 한 번 떠나신 분들이 계속 다른 나라를 계속 떠나고 도전하는지 알겠는 느낌인 게 이 퀘스트를 한 번 깨고 나니까 그럼 다음에는 또 여기를 가볼까? 다음에는 또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여기를 가볼까? 다음에는 진짜 먼 데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도전의식도 생기고 많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깨달음과 또 감사함과 또 행복함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수다 떨면서 한번 제 여행을 이렇게 복기해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다 떨 수 있는 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여행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면서 뭐 추억해볼 수 있는 이런
이런 또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또 되게 감사하네요, 여러분. 지금 딱 머릿속에 든 생각은 물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라서 당연히 뜨는 생각이지만 진짜 진심으로 지금도 진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도 오고 날씨도 이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심호흡 기타 자와에서 사실 제가 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오늘 제 생각보다 많이 담지 못했거든요. 카페를 제가 갔는데 사람이 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스타벅스도 한 3번을 갔고 다른 개인 카페도 갔는데 너무 이 좌석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제가 말도 못하겠는 거 카메라에. 그래서 그건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여러 가지 뭔가 오늘 되게 꼬이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지하철 개찰구도 막 잘 못 찾아가지고 막 오래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았던 상황들도 있고 재밌었던 상황들, 즐거웠던 상황들, 뿌듯했던 상황들, 감동적이었던 상황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생각해보면 행복하지 않을 일이 진짜 없었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만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또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저의 직업적 장점이자 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이 한 입 하실게요. 진짜 아삭아삭이 극지예요. 수분감이 탁 터지는 무. 그리고 웃긴 게 첫날 이 방에 들어와서 체크인 했을 때 엄청 제가 실망했잖아요. 3일 지내고 나니까 되게 아늑하고 되게 편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도 여기 도쿄 와서 내가 이 방에 그래도 누울 수 있음에 이 방을 또 할 수 있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뜨거운 물 되게 잘 나오고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 일본 호텔치고 정말 넓고 그리고 아침마다 청소도 해주셔서 진짜 깔끔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맛있지 뭐. 개맛살 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개맛살에 마요네즈 버무린 거 전 이거 무조건 뷔페 가면 뷔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뷔페 가면 아우 짜. 근데 많이 짜. 너무 짜. 그래서 맥주 안주구나 짜서. 아우 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인미 데이데이.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좀 여유있게 준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리무진 버스 타기 전에 또 오전 커피타임을 즐기고 싶어서 여유있게 체크아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도쿄 여행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다!
말이 있는 스타벅스가 없어서 진짜 뺑뺑 돌았네. 아, 한 시간 걸렸다. 여러분, 드디어 커피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뺑뺑뺑뺑 돌았어요, 짐 갖고. 열무김치까지 사왔거든요? 제대로 한번 귀국 기념! 근데 꼭 먹으려고 여러분! 이번 나 혼자 도쿄! 영상을 또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아직 제가 편집은 안 했지만 이번 나 혼자 도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물론 여행 너무 좋죠. 해외여행 너무 좋고 어딜 놀러가도 너무 좋지만 결국은 뭐다? 내 집이? 아, 짱이다!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안정감과 행복함이 정말 이루 말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일상 영상도 또 다른 컨텐츠들도 또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